연방실업수당이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를 막아 느린 고용 개선, 업계 구인난을 초래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뒤집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은 9월 6일 노동절에 완전 종료되는데 주로 공화당 아성들인 25개 주는 6월 12일부터 7월 말 사이에 조기에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실업수당을 조기에 끄는 25개 주들은 지속하고 있는 다른 25개 주와 워싱턴 DC보다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업수당을 끄는 25개 주들은 4월에서 7월 사이에 일자리를 1.33% 늘렸습니다. 이에 비해 연방실업수당을 유지해 지급하고 있는 25개 주와 워싱턴 DC는 같은 기간 일자리를 1.37%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을 일찍 끄는 조지아주는 일자리를 2.72% 늘린 반면 이를 유지한 노스캐롤라이나는 3.21% 증가시켰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한 텍사스는 일자리를 2.45% 늘렸으나 유지한 캘리포니아는 4.23%나 급증시켰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연방실업수당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하려 하지 않고 있어 빈 일자리가 천만 개를 넘어도 고용 개선이 더디고 업계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뒤엎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다시 번지고 고용과 경제가 위축되면 연방실업수당이 재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실업수당은 일주일에 $300, 4주 한 달에 $1,200를 지급하고 있는데 평년에는 주변 레귤러 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신청해온 PUA로 500만 명 안팎이 받아왔습니다. 또한 장기 실직자들이 예년 같으면 26주에 끝났을 실업수당을 50주나 더 연장해 받아온 연방실업수당 PEUC로 40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9월 6일 노동절에 연방실업수당이 종료되면 750만 실직자들이 일주에 $300씩의 수당을 완전 상실하게 돼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이 최종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해 실업난을 겪을 경우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실업수당의 재시행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